자, 지구촌 곳곳에서는 정말 이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. 뭐 이런 저런 아르바이트, 뭐 악어 이빨 닦아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잖아요. 그런가면은 비단뱀을 마사지해주는 극한의 아르바이트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, 자, 만만치 않게 이렇게 때려주는 이상한 독특한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. 어떤 직업입니까? 바로 따귀 알바입니다. 네.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 남성이 저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죠? 잠깐만요. 어이구, 진짜로 때렸어요 지금? 저렇게 따귀를 맞고 있는데 남성이 가만히 앉아서 웃으면서 저렇게 맞고만 있습니다. 네. 저렇게 맞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요. 왜 때리는 거예요? 저 남성이요, 미국에 사는 기업가인데 SNS에 너무 빠진 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19시간을 SNS에 매달린 거의 중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예. 어떻게든 SNS를 끊고 싶었더니 남성이 굉장히 파격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. 자기가 SNS를 할 때마다 저렇게 툭 따귀를 때려줄 도우미를 시급 8달러에 고용을 한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 때렸군요. 아니, 그래서 효과가 좀 있었어요?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. 오. SNS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저 따귀 맞았을 때 통증이 떠올라서 예.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. 호호. 그래가지고 생산성이 그 전보다 4배가 높아지고 업무 집중력도 높아지고 SNS 중독도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저 영상을 최근 SNS를 많이 쓰기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네, 테슬라 CEO가 저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저 기업가가 SNS를 끌으려고 한 노력 때문에 요번에 다시 SNS 스타가 돼서 앞으로 SNS를 다시 하게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아, 그렇네요. SNS 안 하려고 따귀 맞았는데 SNS 스타가 됐습니다.